안녕하세요. 테크허비스 김의원입니다. 오늘은 13강 기판 정리 및 치수 보조선에 대하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부품 참조 번호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참조 번호를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레이어를 불필요한 것을 다 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셋업 메뉴에 컬러스 명령으로 들어오시고요. 컬러 다이얼로그 박스가 나오면 이 컬러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글로벌 비저빌리티를 오프를 눌러줍니다. 오프를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컴포넌트라는 항목을 체크합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RFDS라는 항목에 실크 스크린 버튼 그리고 탑이 교차되는 부분 여기를 체크해 줍니다. 버튼 체크했고요. 그다음에 탑도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부품 참조 번호가 보이게 됩니다. 뒤집어져 있는 것도 있고, 똑바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글자가 크고, 어떤 거는 좀 작고, 옆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부품 참조 번호만 보여서는 정리하기가 좀 힘들죠? 예, 부품의 모양도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로 이동하시고요. 지오메트리 항목에서 보시면, 실크 스크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크 스크린 탑과 버튼이 있습니다. 올 항목에서 실크 스크린 탑을 체크해 주시고요. 실크 스크린 버튼도 체크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실크 스크린만 보이고 부품의 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품 참조 번호를 움직이실 때는 부품의 핀 위를 올라타서는 안 됩니다. 부품 핀 위에 올라타서는 실제로 부품 핀 부분에 나비를 올릴 때 실크가 가려져서 글자가 가려져서 나비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하기 위해서 패드를 같이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스택업 메뉴로 이동을 하시고요. 스택업 메뉴에서 패드 항목에 탑과 버튼을 체크해 줍니다. 그런데 패드만 보여서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비하 같은 경우도 올라타지 않아야 될 수도 있어요. 비하를 텐팅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텐팅을 열어주는 경우, 비하가 밖으로 노출이 되는 경우죠. 구리가. 그런 경우에는 비하도 참조적으로 회피를 해줘야겠죠. 이럴 경우에는 비하도 체크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온돼 있고요. 보드 외곽선도 보여주면 좋겠네요. 보드 외곽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요. 지오메트리로 와서 보드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아웃라인 체크하시면 어플라이 오케이. 보드 외곽선까지 같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품 참조 번호를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어떤 부품 참조 번호는 작고 어떤 거는 좀 크고 크기가 일괄적이지 않죠. 크기를 한번 공통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에디트 명령에 체인지 오브젝트라는 명령을 선택해 줍니다. 에디트 명령에 체인지 오브젝트 명령을 선택해 주시고요. 글자만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파인드라는 패널에서 올 오프를 한번 눌러 주시고요. 텍스트만 선택해 줍니다. 텍스트만. 그리고 오른쪽에 옵션스 패널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클래스 부분을 레퍼런스 디자이네이터 RFDS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브 클래스 부분은 실크 스크린 탑. 버튼이 있으면 버튼도 한번 하시고 탑도 한번 하시고 두번 해주시면 되겠죠. 실크 스크린 탑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변경하고자 하는 액션을 여기서 선택해 줍니다. 저는 글자의 크기를 지정하겠습니다. 텍스트 블럭 체크해 주시고 블럭의 크기 현재 크기가 대략 한 3에서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너무 작은 것 같고요. 2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이즈를 일률적으로 4라는 숫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3.5 3 정도. 만약에 이 글자의 굵기를 지정하시려면 라인 위스라는 부분을 변경하셔도 되고요. 라인 위스를 변경하셔도 되고 또는 나중에 거버 파일을 생성할 때 제로 위스를 일률적으로 두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사이즈를 한 0.2 정도로 한번 줘볼까요? 0.2 정도.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드래그로 좌측 상단을 한번 선택해서 우측 하단까지 이동한 다음에 버튼을 놓습니다. 그러면 글자가 일률적으로 전부 다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사이즈 3 크기에 라인 두께 0.2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Done을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버툼이 있으면 본 작업을 버툼으로 선택하시고 버툼 실크 스크린 선택하시고 한번더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이동하는데 글자가 지금 누워있는 것도 있고 똑바로 있는 것도 각도가 제각각입니다. 글자를 이동하시려면 여기 Move 명령 또는 Edit에 Move라고 있죠. Edit Move 명령을 선택하시고 파인드에서 올 오프 텍스트만 체크한 다음에 글자를 잡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팝업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로테이트 명령을 누르시고 로테이트 각도를 조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품 참조 번호를 이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품이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로테이션 할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작업량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쉽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에디트에 로테이트라는 명령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파인드에서 선택할 객체 텍스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옵션스 항목에서 보시면은 지금 로테이션 타입이 인크리멘탈로 되어 있습니다. 각도를 임의의 각도로 증분시키겠다. 얼마씩? 90도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인크리멘탈이 아닌 절대값으로 업슬레이트 절대값으로 0도를 주겠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본인의 각도가 몇 도든지 절대값 기준으로 제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좌측 상단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박스를 쭉 드래그해서 우측 하단으로 놓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텍스트들이 전부 다 0도로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부품을 이동해 주면 되겠죠? Edit, Move 명령 누르고 부품의 텍스트를 이동을 해줍니다. 보통 부품의 텍스트를 가운데 두시는 경우도 있고요. 좌측 상단 또는 뭐 상하 좌우 어느 위치에 놓어도 상관없는데 정 가운데 있으면 실제로 부품을 부착했을 때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물론 어셈블리 도면을 별도로 뽑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품의 바깥에 두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요 위쪽에 있는 캐패시터죠. C3, C5, C2 부품은 여기다 배치. LD1, R9, R8번, C1 부품은 이쪽에 배치하고 R10은 여기다가 배치. C6, C7, C10, C9, C8, Append1은 여기다가 배치. 이렇게 해서 부품 참조 번호에 대한 배치를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Done을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는 부품 참조 번호까지 완료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 치수 보조선을 한번 드로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이어를 몇 가지만 더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업 메뉴에 컬러스에서 글로벌 비저빌리티 온 전부 다 켜지죠. 네, 전부 다 켜졌습니다. 근데 지금 쉐이프가 좀 보여서 눈에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부품들이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쉐입 부분은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입 부분은 지금 현재 그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쉐입에 해당이 안 되고 라인 오브젝트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물은 어쩔 수가 없고요. 솔리드로 채워져 있는 경우 디스플레이 부분에 보시면 쉐입 트랜스페어런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트랜스페어런트 부분으로 이동을 하면 투명하게 변합니다. 거의 안 보이는 색깔로 되겠죠? 이쪽으로 하면 좀 진해지고요. 네, 그래서 트랜스페어런시 투명도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오브젝트에 대한 투명도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라인을 포함해서 모든 거에 대한 투명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투명도는 디폴트 값 50으로 되어 있고요.
투명도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불투명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진한 색깔로 표시되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투명들은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시고 OK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일단 치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뉴팩처 명령으로 이동하시고요. 디멘전 인바이러먼트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팝업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때 팝업 메뉴에 파라미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라미터로 이동하시면 디멘전에 대한 환경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너럴 부분에 유니트가 있는데, 유니트는 저희가 메인 단위를 밀리미터로 했기 때문에 그 밀리미터 단위를 그대로 따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텍스트 항목이 있습니다. 글자에 대한 부분이죠. 글자의 크기는 얼마로 할 것이냐? 텍스트 블러. 9라는 사이즈는 상당히 좀큰것 같아요. 그래서 9라는 사이즈 말고 한5 정도로 한번 줘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메인 단위는 지금 현재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소수점 자릿수는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밀리미터와 인치를 병행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듀얼 디멘전을 체크하시고 인치 단위로 하고 소수점 자릿수를 표현하면 됩니다. 듀얼 단위를 쓰는데 밀리미터 단위를 표현하고 인치가 아니라 밀스 단위로 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단위를 사용자가 두 가지 단위를 병행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항목들은 뭐 기타 디폴트 값으로 두시면 될것 같고요. 라인스 항목을 보겠습니다. 라인스 항목을 보시면 라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일단 어로우라는 화살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화살표 부분은 제가 사전에 준비한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 화살표에 대한 크기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 랭스는 좌우의 길이를 말하는 거죠. 좌우의 길이. 그래서 랭스가 4로 되어 있으면 4포인트만큼의 길이를 갖고 있게 되는 거고요. 4mm. 그 다음에 헤드 위즈스가 있습니다. 헤드 위즈스는 상하의 폭을 말합니다. 상하의 폭이 1.25. 그래서 화살표 모양이 조금 가늘고 긴 형태의 모양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익스텐션 라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익스텐션 라인에 보시면 Offset Distance From Element가 있습니다. Offset Distance From Element는 요 라인의 요 크기를 말합니다. 요 거리, gap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Distance Beyond Dimension Line, 예, 요 부분입니다. Dimension Line, 요 라인의 길이를 사용자가 지정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Balloon 부분이 있고요. Balloon은 말풍선처럼 동그랗게 해서 화살표로 표시되는, 숫자로 표시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 모양을 디폴트 값 서클로 사용하시고요. 뭐 오블롱 타입, 가로가 좀긴 형태의 원형을 말하는 거죠. 렉탱글이라든지 또는 뭐 스퀘어라든지 삼각형 이런 여러 가지 사이즈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허용 오차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유즈 토러런스를 체크하시고요.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을 표시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경 설정이 완료가 됐으면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디멘전을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객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add 명령에서 서클을 한번 그려보고요. 네, 서클 하나 드로잉을 했고요. 이 레이어는 제가 조금 다른 레이어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add 서클. 지금 보드 지오메트리에 디멘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드 지오메트리에 그냥 어셈블리 노트로 해볼까요? 어셈블리 노트에다가 어셈블리 노트 레이어에다가 서클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애드 아크 한번 그려볼까요? 3 포인트 아크. 이렇게 드로잉을 했고요. 애드 라인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라인 하나 클릭. 그 다음에 오프 애니앵글로 해서 클릭,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라인을 드로잉을 했고요. 어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디멘전 기능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매뉴팩처링 명령으로 들어와서 디멘전 인바이러먼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어떤 디멘전을 그릴 것인지를 여기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리니어 디멘전. 리니어 디멘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멘전이죠. 보드 좌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우측 하단 클릭. 그리고 라인을 쭉 뽑으시면 이런 형태의 디멘전으로 가로의 길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80,
밀리미터가 되겠죠. 세로 클릭 클릭 하시면 세로의 길이 60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리니어 디멘전이 되겠고요. 다툼 디멘전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표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을 클릭해서 여기다가 기준 베이스가 되는 지점이다 라고 해서 클릭 한번 해줍니다. 그럼 이 지점이 0포인트가 되는 거죠. 00.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넥스트 또는 단축키 컨트롤 F2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고요. 이게 지금 X쪽이고요. Y쪽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Y쪽. 넥스트. XY에 대해서 표시를 했으면 여기가 이제 00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무엇을 표시할 것인지 CPU에 대한 위치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리고 여기 클릭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넥스트. 그러면 이제 X쪽만 추가됐고요. Y쪽도 지금 나오는데 Y쪽은 필요 없으면 캔슬하셔도 되고요. 또는 필요하면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넥스트. 그 다음 이제 부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FND 위치 클릭 여기 클릭 그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넥스트. 그다음에 Y쪽 길이 여기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넥스트. 이런 식으로 00 포인트를 기준으로 얼마씩 커진다라는 형태의 디멘전을 체크하는 게 다툼입니다. 디멘전이 이렇게 라인으로 하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간결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앵글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글러 디멘전은 각도를 표시해 줍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임의의 라인을 하나 그려놨는데 원하는 라인을 하나 클릭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라인 두 개를 클릭하죠. 이때 이두 개의 라인에 대한 각도를 표시해 주겠는데 이 바깥쪽에 표시할 수도 있고요. 안쪽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표시할 것인지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바깥쪽의 각도가 되겠죠. 이쪽으로 표시하면 안쪽의 각도가 됩니다. 안쪽의 각도로 클릭하고 실제 측정된 각도가 여기 나옵니다. 102.4라고 나오네요. 클릭하게 되면 이 각도가 102.4도다 라고 해서 각도를 표시해 줍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넥스트. 이번에는 바깥쪽 각도를 표시해 볼게요.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고 이렇게 나오면 여기를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각도를 클릭하면 306도. 바깥쪽 각도가 306도라고 각도가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팝업 메뉴를 띄우고 이번에는 레더 라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레더 라인은 그냥 단순하게 화살표를 표시하는 겁니다. 화살표가 보여질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쭉 당기면 선이 생기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굴곡을 시킬 수 있습니다. 라인을 그리듯이. 굴곡시켜도 되고 또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종료하셔도 되죠. 하나만 더 눌러볼까요? 이렇게 해서 두 번, 한번 굴곡을 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종료, 넥스트를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생성됩니다. 이 레더는 그냥 단순하게 라인만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부분에 어떤 작업 지시라든지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별도의 텍스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이메탈 레더, 서클에 대한 지름을 표시하는 부분이죠. 서클에 대한 여기에 있는 서클, 이 서클을 하나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쭉 당기면 이 서클의 지름이 얼마다라고 나오죠. 클릭하고 다음 포인트를 또 클릭해서 굴곡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다가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넥스트. 그러면 거기에 사이즈가 14.142이라는 지름을 갖고 있는 서클이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번에는 레디알 레더 반지름을 표시하는 거죠. 반지름 이런 보드라든지 엣지에 알이 져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반지름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아크를 선택하신 다음에 역시 똑같습니다. 다이메타를 표시하는 거랑 똑같이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넥스트를 누르면 완성이 됩니다. 자, 다시 팝업 메뉴를 누르고요. 이번에는 벌룬 말풍선처럼 숫자를 표기하는 거죠. 레더랑 비슷합니다. 레더 라인하고 비슷한데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또는 네모 삼각형의 번호를 표시해주거나 문자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화살표가 있을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땡깁니다. 동그라미가 나오죠. 이때 동그라미에 표시될 값은 옵션스 패너의 valu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value라는 부분에
사용자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D라는 문자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별 의미 없이 숫자를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 하시면 굴곡을 시킬 수도 있고요. 절곡,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넥스트 누르면 이렇게 D라고 만들어집니다. D라는 문자로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들이 있는데요. Align Dimension이 있습니다. Align Dimension은 Dimension의 높낮이가 또는 수직, 수평이 안 맞는 경우 일렬로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뭐 이런 Linear Dimension이라든지 또는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들 글자가 지금 틀리죠? 서로 위치가. 자, 다툼을 클릭 하고요. 그다음 이것도 클릭. 이것도 클릭. Align Dimension 클릭. 맞춰졌죠, 여기에. 요거를 클릭, 요거를 클릭. 기준을 먼저 선택하고 넥스트를 선택. 기준 선택하고 넥스트 선택. 그런 식으로 선택해서 일렬로 맞춰줍니다. 여기 기준 선택, 넥스트 선택. 똑같이 맞춰줬고요. 기준 선택, 넥스트 선택.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다 일렬로 똑같이 맞춰줬습니다. 그 다음에 디멘전에 인스턴스 파라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인스턴스 파라미터는 파라미터에서 설정한 것은 전체적인 반영되는 그 규칙이고요. 인스턴스 파라미터는 그것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인스턴스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요 디멘전만 선택한 다음에 이 디멘전에 대해서만 제가 뭐 텍스트 크기를 변경한다든지 또는 라인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크기를 얘만 조금 키워보죠. 한7 정도. 라인 누르고 오케이. 그러면 이것만 글자가 다른 것보다 좀더 커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뭐 체인지 텍스트, 무브, 미러, 뭐 이런 작업들을 이용해서 디멘전을 편집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멘전은 일반적인 명령으로 여기 보시면 에디트에 딜리트라는 명령으로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디멘전은 디멘전을 누르시면 디멘전이 셀렉션 자체가 안 돼요. 여기에 있는 파인드에도 디멘전 부분은 없습니다. 디멘전은 반드시 매뉴팩처 디멘전 인바이러먼트로 들어와서 디멘전 인바이러먼트 메뉴 안에 딜리트 디멘전이라는 명령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딜리트 디멘전 누르시고 디멘전을 클릭하셔서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딴. 네, 이상으로 오늘 부품 참조번호 정리와 디멘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